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나노 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나노 신소재는 CNT 도전제와 그다음에 태양전지용 TCO 타겟 관련된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소재로 볼 수 있겠고요. TCO 타겟 관련된 부분은 태양광 소재 매출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그 TCO 관련된 타겟 관련 경우는 이 전방 디스플레이 부분의 업체들의 가동률 조정이 좀 일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QD OLED 관련된 라인 양산 수율이 85%를 넘어서면서 관련된 TV 모니터용 패널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고수익성 제품인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향 중공 실리카, 즉 저반사 코팅막 출하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2023년까지 일본, 미국, 유럽의 폴란드에 CNT 도전제 신규 캐파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완성차 업체들과 배터리 셀 업체들은 충전 시간 단축이나 에너지 밀도 향상을 위해서 2023년도부터 실리콘 응급제 적용을 본격화할 것으로 봅니다. 이때 응급제의 전자 이동성을 높이고 실리콘 입자 팽창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CNT 도전제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또한 양극에서도 하이니켈 양극재 효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카본 블랙 대신 CNT를 도전제로 활용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계분산 응극제용 CNT 도전제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서 현재 양산 가능한 업체로 나노 신소재의 유일한 어떤 업체로 볼 수 있겠고 온전한 수위가 예상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TCO 타겟 같은 경우도 지금 태양광 발전 투자 확대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는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태양광이 정면 전극을 통해서 통과되어야 하는 태양전지에서 전기 전도도가 높은 투명 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TCO 타겟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2차 전지 소재와 그다음에 태양광 소재 관련된 부분에 두 가지 토끼를 다 같이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올해 매출액은 88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94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제 말씀드렸던 CNT 도전제나 태양전지용 TCO 타겟 그리고 중공 실리카 등의 뚜렷한 실적 성장으로 2023년 영업이익은 318억 원으로 급증, 그리고 2024년은 약 70억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까지 구할 수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테슬라가 2년 전 배터리데이에서 처음 언급했던 건식 전극 공정 관련된 구현을 위해서 양극 활물질을 싱글 월드 CNT로 코팅하는 나노 신수제 기술 도입 가능성도 지금 열어놓고 있는 점에서는 또 다른 변수로 모멘텀을 갖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 단위 PER 한 20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의 성장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ROIC가 상당히 높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부분은 좀 더 우상향 그림이 충분히 그려질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7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와 태양광 소재 수혜가 예상되는 나노신소재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어제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4흘 연속 상승인데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K200 야간 선물은 그냥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월마트 실적과 그리고 미국 소비 경기 호전 기대감 그리고 국제유가의 추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인플레이션 완화 전망 등에 힘입어서 시장은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또 탄력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좀 아쉬운 부분은 미국 증시와 달리 국내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겪지 않은 것은 물론 좋은 국면이지만 전반적인 탄력은 조금 적었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방에 대한 압력을 받는 이벤트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하단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 2,500을 어느 정도 계속 지지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본다고 보고 주가는 우상향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차트상 지금 20주선, 그러니까 주간 기준으로, 주봉 기준으로요, 20주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항 구간을 볼 수 있겠고, 미국 시장도 다소 이제 200일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이 부분을 20주선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갈지 모습인데,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코스피 기준 2,500포인트의 지지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0주선을 돌파를 한다면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단기 안도랠리가 좀 더 이어지면서 코스피 기준 2,600을 바라보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2,500선이 지지된다면 추가적으로 우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